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파티 슈퍼스타즈를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 미니게임은 책 속의 계속인데 이렇게 구멍이 난 곳을 잘 찾아서 책 속에 깔리지 않도록 피해야 되거든요. 겜겜은 오늘 루이를 선택했어요, 친구들. 이번엔 달 쪽으로 잘 피하고, 이번엔 이쪽. 역시 달 쪽에, 우와, 친구들 너무 많다. 이번엔, 여기 달. 이쪽으로, 이번엔 이쪽. 아슬아슬, 이번엔 별 바로 앞쪽에 잘 피하고, 이번엔 동그라미, 이번엔 여기 별 이렇게 뚫린 곳을 잘 확인해서 이동을 하면서 책 속에 눌리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캐서린 어디 갔지? 캐서린이 말하는 사이에 탈락했나봐요, 친구들. 으악! 아슬아슬, 이번엔 동그라미, 요시와 함께 남아있고 달, 이번엔 여기 해, 이번엔 으악 없다. 둘 다 깔렸네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루이지랑 요시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회전 구슬이에요. 이렇게 루이지랑 함께 요시가 대결을 펼치는데 다섯 개를 공을 모아서 공을 없애주는 게임이고, 와, 버텼다, 버텼다. 다시 한번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초록색, 다시 한번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성공. 이렇게 다섯 개씩 모아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게임이거든요. 다섯 개 또 한 번 성공. 이번엔 다섯 개. 좋아. 이렇게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색깔을 잘 보고 개수를 맞춰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보낼 수 있도록. 아, 이쪽 아니었다. 아깝다, 아깝다. 이렇게 빨간색, 이번엔 초록색 다시 한 번. 노란색을 이렇게 연속으로 잘 색깔을 잘 계산을 하면서 맞추면 더, 이건 뭐지? 이렇게, 못했다. 잠깐만. 이렇게, 이번엔 초록색. 으악, 이렇게 초록색. 초록색으로 잘 보내주고, 빨간색 저쪽 반대쪽에 있는데. 이번엔, 숫자는 뭔지 헷갈리네요, 친구들. 이렇게 파란색으로 잘 맞춰주고, 노란색도 성공. 이번엔 파란색. 초록색, 좋아.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루이지가 공을 없애고 있는데, 이번엔 노란색, 빨간색, 우와,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색깔을 잘 맞춰서 이렇게 블록을 없애는 것처럼. 이거는 헷갈리는 친구들,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빨간색을 잘 맞춰서 초록색도,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란색도 없애주고. 우와, 지금 루이지 걸 보다가 오른쪽 걸 지금 처음 보게 됐는데, 상대랑 지금 요시가 엄청 많이 공이 쌓여가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분발하면 이기겠어, 루이지 힘내자고. 이거 궁금한데, 이 숫자가 뭘까요, 친구들? 이걸 하나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아하, 저 공을 보내는 거구나. 이번엔 이렇게. 요시가 지금 엄청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니, 요시에게. 이번엔 파란색, 노란색 다시 한번, 빨간색도, 초록색도. 우와, 끝났다. 엄청 많은 공을 요시에게 공격해서 루이지가 이겼어요, 친구들.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호러 멘션이에요. 무시무시한 호러 멘션을 들어간 친구들. 과연 1층으로 누가 먼저 탈출할 수 있을지. 겜겜은 루이지 선택을 했는데 어디 나오지? 안 나왔나? 이번엔 이쪽으로. 여기도 아니었어, 얘들아. 그렇다면 이쪽 끝에 이렇게 끝으로 가서, 나왔다, 나왔다. 데이지랑 루이지가 가장 먼저 나왔는데 여기도 아니었어. 이번엔 이쪽. 누구지, 누구지? 이번엔 이쪽으로 가서, 나왔다. 우와, 루이지가 지금 침착하게 한 칸씩 내려가고 있고, 역시 루이지 멘션을 해서 그런지 루이지가 잘 아는데, 이번엔 이쪽 끝쪽으로 갔더니, 우와, 또 나왔다. 한 칸만 더 내려가면 되니까, 우와, 나왔다. 루이지가 가장 먼저 탈출했어요, 친구들. 이 녀석 친구들이 나오는데, 가장 늦게 나온 데이지는 속상해하고 있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루이지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해안가 드라이빙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신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앞쪽에 돌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갱갱 선택한 루이즈랑 요시가 열심히 돌을 붙이고, 요시 이제 타라고. 자신의 키노피어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열심히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앞에 또 바위가. 뭔가 이렇게 길에다가 바위를 놓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됐다, 됐다.
같이 쭉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이분은 앞에 세 개나 있어요, 친구들. 루시! 루시와 함께 루시가 알차기로 과일을 부수고 있고, 됐다. 지금 옆에 팀은 아직 세 개를 부수지 못했어요, 친구들. 우리 팀은 좀 더 빨라, 루시. 좋다, 친구들. 과일 다 퍼졌다. 이번엔 발차기와 함께. 발차기! 루시가 발차기를 우아하고 엄청 커다란 힐을 우선도 하나를 더 우아. 이번엔 두 번째는 성공. 다시 한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번엔 마지막 엄청 커다란 바위에요, 친구들. 과연 이걸 깰 수 있을지, 루이지, 루시. 여기서 발차기로 떠져. 루시 발로 우와 없었다. 다행히 요시랑 루이지가 엄청 커다란 바위도 깨서 우승까지 우와 성공. 이번 미니게임은 요시랑 루이지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위험 꼬불꼬불 로드예요. 앞쪽에 보이는 깃발까지 떨어지지 않고 조심히 잘 가는 게임이거든요. 아니, 떨어져도 되긴 하는데, 으악, 이렇게 떨어져도 되는데, 그럼 시간이 더 오래 걸릴 테니까, 침착하게. 겜겜은 지금 왼쪽 위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루이지예요. 또 떨어졌다. 꼬불꼬불, 길을 살펴보니, 우와, 침착해, 루이지, 괜찮아. 다시, 으악,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으악, 너무 슬슬 많이 하는데, 지금 다른 친구보다 먼저 가야 된다고. 열심히 집중을 해서, 이번엔 이쪽, 왼쪽으로 가는 길을 선택을 했고, 조금만 더, 으아! 거의 다 왔는데, 으아! 데이지가 다 갔다. 어, 요시도 왔잖아. 아니, 잠깐 친구들 보느라고. 꼬불꼬불 길을 마지막까지, 으아! 이런 로이지가 꼴등이네요, 친구들. 가장 먼저 들어간 요시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우걱우걱 빅피자예요. 지금 말할 시간 없어도 이제 얼른 먹자고. 이렇게 엄청 커다란 피자를 친구들이 먹고 있거든요. 왼쪽에 있는 루이즈랑 요시가 우리 팀. 우와. 이게 햄 쪽이 좀 두껍고 그렇잖아. 이번엔 이렇게 끝부분까지 남은 것도 바삭바삭 끝부분도 먹고 좀 더 많이 먹는 팀이 승리하는데, 겜겜은 루이즈 선택을 했거든요. 이렇게 요시와 함께 열심히 피자를 우와 먹고 있는데, 과연 어떤 팀이 이기게 될지. 남아있는 게 둘 다 거의 없는데, 데이즈랑 캐서린이 더 많이 먹었나봐요, 친구들.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선인을 연타하라예요. 이런 건 A 버튼을 계속 눌러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놓고 준비. 출발! 이렇게 다섯 번을 연타를 하면 없어진다 했거든요. 겜겜은 왼쪽에 루이지. 와, 엄청 빠르다. 열심히 A 버튼을 눌러서 성공. 와, 8,200만에 승리를 한 루이지.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와, 신기록까지 세웠어요, 친구들.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윙윙 벌집이에요. 중간중간 있는 벌집에 쏠리지 않도록 숫자를 잘 계산해서 이렇게 블록을 두드려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처음이니까 문제없이 친구들이 과일을 잘 받아가고 있고, 겜겜은 루이지 선택을 했는데 아까 하나를 선택하고 지나갔고, 이번엔 캐서린. 캐서린도 하나. 어, 이제 좀 신경 써야겠다. 지금 루이지가, 아니, 두 번째니까 요시가 먼저. 어, 일단 여기서는 루이지가 다행히 문제 없으니까 두 개를 잘 받아가고, 과연 데이지, 당연히 하나 선택하겠죠? 하나 선택해서 벌집의 주인공은 캐서린. 어떤 숫자를 선택을 해도 결국 벌집의 주인공은 캐서린. 가장 먼저 탈락을 했고, 이번엔 다시 요시. 저 위쪽에 지금 벌집이 또 있어요, 친구들. 아직까지는 과일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좀 여유있게. 어, 여유있게? 두 개, 두 개 해도 다행히 루이지까지 걸리지 않아요, 친구들. 앞에 친구가 두 개를 선택을 해도 이번엔 루이지가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설마 여기서 블록을 잘못 선택하진 않겠죠? 이렇게 하나를 선택해서 루이지 다행히 지나갔고, 이번엔 데이지가 하나를 선택한 소용 없어, 데이지. 결국은 벌집에 또 쏘였어요, 친구들. 이번엔 다시 요시. 이번엔 눈치싸움. 잠깐만, 두 개, 두 개, 두 개. 일단 여기서 하나만, 어? 하나고 싶었는데 두 개. 잘 계산을 해서 루이지가 벌집에 물리지 않도록, 어, 여기 하나만 해야겠다. 하나를 하면 이렇게. 요시가 아무리 두 개를 해도 하나와 과일이 남으니까 요시 두 개지. 그럼 내가 이번엔 하나를 짠 이렇게 하면 마지막 벌집의 주인공은 당연히 요시겠죠, 친구들. 우와, 루이지가 다행히 벌집에 숨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친구들.
이번 게임은 루이즈가 승리!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파티 슈퍼스타즈를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